지난 1일 이라크 축구 국가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화건설은 대표팀의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반 비용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화건설 장민수 기자입니다. 한화건설은 지난 5월 국내 기업 해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인 80억 불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이라크 정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건설은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월드스타 출신의 지코 감독을 비롯한 40여 명의 선수단 일행이 방문했으며 8박 9일간 한국에 머물며 국내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 및 자체 훈련을 갖고 9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완벽한 수행을 통해 이라크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민수입니다.